고황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주창과 치생률은 두 군데에 나와 있고요. 저자미상 1800년대 초역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3, 4일 지나 익으면 쓴다. 맛이 매우 좋고 독하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이술비키, 덧술비키 2단계, 3단계 총 5단계고요. 맛이 매우 좋으나 독하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치생요람 강화 17세기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3일이 지나서 복용한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조리법, 밑술, 덧술, 3단계, 2단계에서 총 5단계로 되고요. 3일이 지나서 익으면 쓴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